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웬나 일당이 뒤를 봐주던 동샤오리가 그만 카센터 사장한테 겁나 얻어 터졌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류쌍이 글쎄 혼자서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날 류쌍 이놈은 뭘 잘못 처먹은 거였을까요? 원래 이러한 일에서는 슬슬 피하기만 바빴던 류쌍이었었는데 말입니다. 네, 사실 그들이 보호비를 받는 나와 바디들에서는 이러한 모순과 사건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웬난이랑 짱쥔을 데리고 가도 그냥 이름만 대니까 이 다들 찔 얼면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번 건은 어느 흑사회 건달 보스도 아니고 그냥 카센터 사장이라니 이러한 만만한 놈을 바꿔 일어나지 않으면 또 언제 일어나 보겠습니까? 필경 지금껏 류쌍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들 그 겁이 많고 싸우기 시작하면 냅다 주랭랑을 놓는 놈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요번에 이 만만한 카센터 사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요 조금씩 바꾸려는 속심인데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이놈은 또 다른 두 명이 보디가드를 불러서 이 보디가드 주먹들만 총 4명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어이 니네 둘은 저 똥사자의 벤츠를 끌고 따라오고 똥사자는 일로 오시오. 여기 내 차에 함께 앉아서 가기오. 류쌍은 자신이 벤츠에 똥샤오리를 척 앉히고는 아주 기고만장하게 쳐들어가는데 야야 여기 사자연아야 퍼드퍼드 뭐 나오니? 이놈들이 정신 있니? 감히 누구를 건드려 지금? 그러자 카센터의 직원들은 다들 화들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도 구경하기 힘든 벤츠가 이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씩이나 척 들어왔으니 말입니다. 또한 류쌍이 뒤에는 이 덩치 좋은 네 명의 건달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딱 봐도 흑사회 바닥에서 활약하는 깡패 건달 놈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자동차 정비공은 자 저희 사장님이 저 안에 계시는데 지금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는지 라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라? 뭐라고? 류쌍은 이 웬난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잡는 걸 많이 봐왔잖아. 니 뭐야 니? 응? 아가리 닥쳐라. 썩은 애 나니까 썩 꺼지고. 류쌍은 다짜고짜 그 정비공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이 밀어서 털썩 주저앉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야 우리 류쌍 형님이 이런 면도 있었어? 오늘따라 류쌍은 많이 낯설었고 곁에서 동샤올리는 그러한 류쌍을 다시 보는데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사장실로 쳐들어가는데 어? 뭐야 이것들은? 이 안에 있던 저 홍보는 들어오는 놈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홍보는 왜 놀랐을까요? 그 유명한 조폭건달 웬난 일당을 알아보고 놀란 거였을까요? 네 아니라는데 그딴 건 모르겠고 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은 어린 것들은 대체 뭐야? 아니 이딴 것들도 다 뭐 건달이야? 사실 이 시기에 류쌍은 27살이었었지만 얼굴이 포동포동한 동안이라서 기껏해야 그냥 20살쯤 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홍보는 뭐 일어나지도 않고 펄쩍하게 이 건방지게 앉아서 째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샤오리가 먼저 척 나서는데 어이 저가야 니놈이 내를 때리고 내 벤츠를 망가뜨린 일을 이 우리 형님이 듣고서 매우 노하셨다. 자 내 소개를 하지. 이분은 난강기차에게 쪼웬나 일당 류쌍 어르신이다 이놈아. 하지만 말입니다. 어 그랬니? 난강이 쪼웬나니라. 그래서 뭐 그 저 홍보는 눈 한번 깜빡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야 요놈 봐라. 어이 내 난강 구역의 강바즈 쪼웬나 일당이라고 이놈아 너 못 들어봤니? 네 사실은 말입니다. 요번이 보통 건달이었더라면 그 류쌍의 의도대로 척척 진행이 되었겠는데 류쌍이 요번에 잘못 걸려든 거였었는데 난강 구역의 강바즈고 뭐고 어쨌다고. 어이 똥사자 내 너도 그렇게 알봤는데 아주 행배웠구나니. 나이 40이나 처먹고 요 20대 새파란 것들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냐? 그러자 말입니다. 류쌍이 뒤에 있던 네 명이 보디가드가 척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야 잠깐만 이 어르신이 말이 알끈한 게 아이보이니? 류쌍이 멋있게 그 자신이 부하 놈들을 후퇴시키면서 호통을 치는데 어이 저가야 잘 들어둬라. 똥사자는 내 류쌍이 아우다. 그러니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배상금을 톡톡히 내놔라. 아니면 너 오늘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그러자 뭐? 저
저 홍보가 제대로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 그러자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이 스무 명의 정비공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손에다 이 큰 쇠망치이며 쇠파이프며를 들고서 기세 등등하게 에워싸는 거였었는데 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무사하지 못할 건지 어? 해봐라 이게 뭔 일이다냐? 이 분위기가 왜 그전에랑은 이렇게도 많이 다른 거지? 류수왕이 생각 같아서는 원래 웬만히 이름을 대기만 하면 놈들이 벌벌벌 떨면서 이 기계 될 거고 그렇게 멋있게 끝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보게? 응? 어떻게 한번 해보게? 그 자동차 정비공들도 다들 무서울 게 없이 기세 등등하게 류수왕이 보디가드를 이 툭툭 밀치면서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때리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다만 때려서 부상을 입히면 돈을 배상하랄까봐 그래서 못하는 건데 이 경찰서장이 뒤에서 봐준다는데 걱정이 있겠습니까? 굴어라 굴어라 이것들아 알꾸니? 아 예 류수왕이 네 명의 보디가드는 이미 놈들이 기세에 눌리워서 그만 꿇고 마는데 아이쿠 저런 급쟁이 같은 놈들 봤나? 네 대장이 어떠한 놈이면 그 밑에 부하들도 그러하다고 이 네 명은 류수왕보다도 더 겁이 많은 놈이었었는데 어떠야? 어? 얘기해봐라 나를 어떻게 무사하지 못하게 만들겠는지 어? 얘기해보라고 이놈아 저 홍보가 이제 그 류수왕이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밀치는 거였었는데 말해보라고 너 아까 그 들어올 때 기세는 다 어디 갔니? 류수왕 이놈은 그제야 제정신이 발쩍 들면서 이 후회가 막 몰려오는데 아이고 이 내 같은 겁쟁이 주제에 나서기는 왜 나서냐고요? 외난과 짱쥔한테 맡기고 지금쯤이면 편안하게 돈이나 받으러 다니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류수왕이 또 얻어쳐 맞을까봐 고분고분 빌고 들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어라 그 자신이 네 명의 부하들과 동샤오리가 자신을 불쌍한 눈길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만약에 이때 쫄게 되면은 내 멘즈가 또 뭐가 되겠니? 도망을 쳐도 요 맷싸게 토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류수왕은 너 내를 찌르지 말라 어? 밀지 말라고 내 너랑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내는 먼저 말로 어떻게 풀 수 없겠나 해서 찾아온 게지 만약 굳이 함 해보겠다면 너 조금만 기다려라 내 외난과 짱쥔을 데려오마 이것들아 야들아 일어나라 가자! 네, 류수왕이 주둥아리는 역시 그나마 살아있었는데 하지만 그걸 듣는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게 류수왕이 애들을 데리고 멋있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 뒤에서 자신이 머리채를 확 잡아끄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에? 아직도 큰소리치니? 어? 아직도 센 척이야? 너 이놈 좀 맞아야겠다. 야, 일로 와봐라! 류수왕은 그 저홍보의 귓바망이를 두 개 얻어맞자 이미 멍해져서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류수왕이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앞에 의자에 확 앉혀놓고는 퉁퉁퉁퉁 하고 주먹질을 날려댔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 인간 샌드백이 또 따로 없겠는데 아이쿠 그러자 동샤올리는 이 감히 쳐다도 못 보고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데 아니 그거 보라고요 그거 내가 뭘 했냐고요 외난과 짱쥔을 그렇게 데리고 가자고 해도 말을 안 쳐먹더니 제대로 얻어 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동샤올리는 이 저홍보한테 귓바망이를 얻어맞았죠 하지만 이 류수왕은 의자에 딱 앉혀놓고는 주먹질을 쾅쾅쾅쾅 해놔서 그 동샤올리보다도 더더욱 박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류수왕이 그 네 명의 덩치들을 뭐 했을까요? 네, 이 다들 무릎 꿇고 앉아서는 찍소리도 못 냈다고 하는데 어나 한 움직여봐라 어? 너네 대가리가 더 단단할 것 같니? 아니 뭐 이 쇠파이프가 더 단단할 것 같니? 사실 이게 보통 깡패 놈들이겠는데 자기네는 주먹을 쓸 수 있는 게 4명밖에 안 되는데 이 놈들은 20명인데 달리려고 하겠습니까? 왜나 일당들처럼 미친 놈들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납작 꿇고 있는 게 정상이겠는데 요리조리 그렇게도 살살 잘 피해 다니던 류수왕 이놈은 요번이야말로 이 제대로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야 뭐하니?
저 똥사자도 손 좀 봐줘라. 내 주먹이 아파서 이제 저놈은 더 못 만져주겠다. 그러자 정비공들은 그 똥샤올리 주변에 우르르 몰려들더니 쿵쾅쿵쾅쿵쾅하고 냅다 밟아놨다고 합니다. 네, 이때 똥샤올리는 비록 말은 못하겠지만 이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했건만 저 쳐 죽일 놈이 류상이 우쭐우쭐거리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저번에는 귓바망이만 얻어맞아서 이 입원할 필요는 없었지만 요번에는 아닌데 똥샤올리와 류상은 요 함께 나란히 병원 침대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똥샤올리야 걱정 말라. 응? 내 외날 형님과 장준 형님들이 꼭 복수를 해줄 테니까. 아이고야 아파 죽겠다. 류상은 그때 이 코가 부러지고 입이 터지고 대가리 붕대를 돌돌돌돌 싸매고 있었는데 그래도 요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형님의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덮고 말죠. 만약에 똥샤올리가 얻어 터져서 이 외난이 찾아가게 되면은 겁만 주고 귓바망이 몇 대를 후려갈기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 자신의 의형제 류쌍이 얻어 터졌다? 외난이 성질대로라면 무조건 어디 한두 군데를 이 부러뜨려야 성차겠는데 하지만 이때 쿵쾅쿵쾅쿵쾅 하더니 이 밖에서 급급한 발사국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응? 류쌍아 괜찮니? 류쌍이 꼬라지를 본 외나는 이 두 눈이 시뻘개서 도끼가 막 흘러 넘치는데 해님의 그게 해님의 아이고 류쌍은 입이 다 터져서 이 말도 제대로 못했었고 곁에서 다른 부하 놈들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니들은 뭐 했니? 예? 우리요? 외난이 그 죽은 명태 눈깔이는 류쌍이 부하 놈들을 째려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놈들한테 제압당하여서 이놈들이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와! 곁에서 한 놈이 쌩 하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짱주인이었었는데 이 오랜만에 그 자신이 도끼로 네 명의 보디가드를 콱콱콱콱 찍어 눕혔다고 합니다. 너희들 형님이 이렇게 얻어쳐 맞을 때까지 이놈들은 납작 꿇고만 있었니? 너희네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뜨지 말라 알았니? 다음에 또 내 눈에 뜨게 되면은 그 두 다리를 확 부질러 버릴 테니까. 류상아 내가 얘기했었지. 에? 이러한 부하 같은 것들은 다 쓸데없다고. 네 웬나니 다른 흑사회들과는 달리 조직원들을 대폭 늘리지 않은 원인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웬나니 눈에 자신의 의형제들을 빼고 이 다른 보통 건달들은 다들 쓰레기로 보였었고 정말로 일이 터지게 되면 하도 쓸데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야들아 우리 의형제 류쌍이 꼬라지를 봤니? 다들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더라. 자 그러면 복수하러 가자. 외난 장군 당리창 야바사화 老棒子 林汉强 왕福国 이렇게 8명이서 이 세대의 차량으로 뿡 하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어 카센터에 끼익 하고 도착을 하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 차에서 다들 내리는데 그리고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다들 권총들을 찰컹찰컹 만지면서 탄약들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때는 오후 3시쯤이었었고 이 시퍼런 대낮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말입니다. 야 산탄총! 웬나는 기세등등하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건물 천장을 향해 팡! 하고 먹이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안에서 낮잠을 자던 저 홍보는 이 총소리에 기겁을 하면서 와다닥 깨났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저 홍보는 이 잠도 제대로 못 깬 채로 밖으로 나와 보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밖에는 8명의 젊은이들이 쫙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들도 비록 오전에 찾아왔었던 류수안과 이 나이가 비슷해 보였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데 혹시 이 살인자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살인을 해본 사람이 눈동자와 이 보통 사람이 눈동자는 그냥 첫 봐도 살기부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홍보도 살짝 긴장하는데 이놈이 아무리 경찰서장 동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깡패 건달 놈들이 코앞에 닥치자 쫄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뭐야?
에? 뭐야 어떤 것들이? 이 카센터의 옆집으로부터 또 20명의 젊은이들이 다들 당구채를 축혀들면서 우르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놈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이놈들은 카센터 옆집의 당구장이 사장이 이 끌고 온 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구장이 사장과 저 홍부원은 서로 형동생하는 좋은 사이였었고 당구장이란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그 당시에 일은 하기 싫고 이 놀기는 좋아하는 양아치들이 맨날 둥지 틀고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당구장 사장이 가자! 가서 일을 보고 오늘 밤 내가 술자리를 안배한다 하게 되면은 와 하면 몰려온다고 하는데 그러자 웬날 일당 8명은 순식간에 거의 40명이나 되는 놈들한테 이 꽉꽉 에워싸면서 포위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하하하하 그러자 저 홍보는 또 대가리가 빳빳이 올라가는데 어이 아그들아 또 왔니? 아니 너희네 오겠으면 좀 한 번에 몰려오면 얼마나 좋니? 이게 이제 몇 번째야 이게? 한 놈을 박살내니 두 놈이 오고 두 놈을 박살내니 이제 8명이 오냐? 너희네는 뭐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 바퀴벌레들이다 이게야? 이 저흥부원은 깡패 건달도 아니었으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르고 있는데 이놈이 생각 같아서는 내 쪽에 거의 40명인데 이놈들은 고작 해봐야 8명이고 5명에서 한 놈을 패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왜 나는 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딱 한 가지만 묻는데 어이 너가 내 아우 류쌍을 때린 그놈이냐 하고요. 그래 바로 내 맞다 이놈들아. 그래서 뭐 어쩔건데 근데 니는 위긴데 그러자 말입니다. 왜 나는 뭐 아무런 말도 없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찰칵 빼드는 거였었는데 내 난간 기차에게 쪼왜 난이다. 내 아우를 때린 거는 내 먼저 다리 한쪽부터 받아내고서 시작해야겠다. 선택해라. 어느 다리를 박살내줄까? 뭐? 하하하. 그러자 저 홍보는 아주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게? 이게 권총이 맞니? 딱 봐도 뭐 그냥 신호총처럼 생겼구만 뭐. 이딴 걸 갖고 다 쓴 척하니? 아니 근데 이딴 걸 갖고 사람을 죽일 순 있다니? 어이 너 웬 난인지 뭔지 하는 너 깡이 있으면 내 다리에다 쏘지 말고 여기 내 대가리 정중앙에다가 한번 쏴봐라. 내 죽는가 안 죽는가 한번 쏴봐라 이놈아. 네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시기 쪼에 나는 동풍삼 권총을 갖고 다녔었는데 동풍삼 권총이란 바로 그 육상 경기를 할 때 탕 하는 그 신호총을 개조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 홍보는 웬난히 총이 그냥 신호총인 줄 알고 아예 뭐 쓰게도 안 본 거라고 하는데 뭐? 그러자 왜 나는 순간 어이가 없어지는데 이놈이 죽고 싶어서 아주 용을 쓰는구나. 왜 나니 권총을 이 다리 쪽에서 위쪽에 대가리로 올리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팡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저홍보의 대가리가 툭 하고 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이구야 깜짝이야. 왜 나니 오른쪽 귀 바로 곁에서 총알이 날아갔는데 이 하마터면 왜 나니 대가리에 맞을 뻔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저홍보는 아주 겁없이 설쳐대다가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는 총알에 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누가 과연 쏜 총알이었을까요? 그리고 저 홍보의 친동생이 경찰서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